사회신문 뭐 사회 이사를 3년 동안 같이 했던 인연으로 처음 만났었고요.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저는 경기에 출마했지만 이분은 정치 1번지인 종로구에서 출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대표이죠.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양당구도 승자 독식의 이러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전도사로서 활동을 해오셨고 그 결과로 지금 대통령 산하에 국민 헌법 자문이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다시 그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헌법 개혁 개정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주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또 많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아유, 백현에서 반갑습니다. 예, 아유, 경기에서 왔습니다. 경기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도 같이 해가지고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전국적인 연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대구행동, 부산행동 이렇게 쭉 다 발족했는데 전국에 딱 두 군데만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시도 중에 어디냐면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필요한데 가장 일당 독재 뭐 내지는 뭐 승자 독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 두 군데인데요. 이 두 군데가 아직까지는 이게 안 만들어졌는데 오늘 경주에서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아마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외국에 우리보다 좀 살기 나은 나라들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북유럽에 있는 무슨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뭐 복지국가들은 뭐 웬만큼 먹고 사는 것은 다 보장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지를 찾아보니까 선거제도가 다른 거예요. 독일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까? 다른 거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다른 거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선거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구직률이 몇 퍼센트죠? 여기 노동률로 했는데 노동자 구직률이 50%가 넘는 나라들이 세계 많습니다. 유럽에는. 50%가 넘어요. 우리나라 10%대인데 50%대가 넘는 나라들만 제가 찾아가지고 그 나라의 선거제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50% 이상의 노동조직률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복지제도, 노동문제, 농업문제 모든 문제들이 사실 선거제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번에 개헌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손쉬운 길을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농업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노동 문제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도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훌륭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괜찮게 산다, 복지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심하고 사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헌법에 무슨 뭐 기본권 뭐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써 있어서 그 나라들이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뭐냐 수박으로 치면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개헌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이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아무리 좋은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요, 그게 실제로 국회나 이런 데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아무 짝에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경자 유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경자 유전. 농사 짓는 농민들이 경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 됩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실제는 지금 그런가요? 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조항만 써놓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는요, 차별 금지 조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인도 실제 현실을 보면 무지하게 차별이 많아요. 인도에는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불가촉이란 말은 뭐냐면은 건드리는 것도 더럽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1억 5천만 명이 차별받고 있는데, 인도 헌법에는 어떻게 되냐,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1947년, 8년에 만들어진 인도 헌법이 아무짝에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인도의 현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직접부터 알렸어야 되는데 전혀 알리지 않고 그죠? 우리는 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급하게 늘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안 바뀐다는 게 대권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권 이런 이야기보다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후로하는 나라들은요, 대체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두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거제도입니다. 민심이,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대표를 잘 뽑아도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 또 그 다음 선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거가 되기 전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도 다양합니다. 뭐 국회의원 잘못하면 국회의원 소환하자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소환 제도가 요즘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도 국회의원들 싫어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 너무 훌륭하다, 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자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 그거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불허하는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에 소환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환제도는 세계적으로는 중심이고요. 국민발안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국민발안. 우리가 원하는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국민발안 제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진상규명특별법에 60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국회에 그대로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서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발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국민들이 서명하면 뭐든지 다 국회로 가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국민발안 제도예요. 국민소환, 국민발안 이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필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직접 민주주의 전혀 없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들도 많아요. 지금 경주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게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나아지겠냐. 중앙도 엉망이지만 지방도 엉망이다. 지방도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죠. 그렇지만 사실 그러니까 국가가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방분권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지역 안에서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정도가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냐.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세운 거예요. 1987년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때 따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직선제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말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박근혜 재선실 계획화가 터지고 왜 대한민국은 계속 이 모양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면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집을 짓는다고 비슷한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민주주의를 하려면 집 짓는 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집을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공사.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집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가 기초입니다. 왜냐? 어쨌든 민주주의를 하려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안 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집의 기둥에 해당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집제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국민들도 필요할 때는 직접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우리한테 가까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위에 있는 지붕입니다. 지붕. 정부 형태라고 부르는 건데 아마 이거는 들어보실 겁니다. 대통령제로 할 거냐 뭐 아니면 무슨 뭐 요새는 무슨 의원 직정부제니 뭐 언론에 보면 어려운 말들 막 나옵니다. 의원 내각제니 막 자기들끼리 막 해요.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사이에 권한을 어떻게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정부 형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 형태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제가 꼭 좋으냐, 의원내각제가 좋으냐, 또는 무슨 의원집정부제, 그 두 배 짬뽕에 넣은 이런 게 좋으냐,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정답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집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과 기둥에 해당하는 건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붕이 물이 새면, 지붕에서 비가 새면 수리하기가 그래도 좀 쉽죠.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집이 무너지는 거죠.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초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를 말씀드릴 건데 이 기둥을 잘 세우고 지붕을 잘 씌우는 게 지금 개헌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 강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십니다. 기본권 강화돼야지. 우리 권리인데. 그죠? 근데 정치인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는 이 정부 형태랑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더 많은 권력 가질래? 국회도 가질래?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둥에 해당하는 거 기초에 해당하는 것은 잘 논의도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이런 것들이 집의 기초와 기둥이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실한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한 집입니다. 그 집을 다시 제대로 짓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번 개헌이고 개헌의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선거제도가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은 주로 집의 기초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온 것은 뭐냐? 투표하라는 이야기만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선거제도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투표장에 가서 표를 던지면 그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선거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단순하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구로하는 나라들은 밑에 있는 선거제도고요.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 사회가 불평등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해결이 잘 안 되는 나라가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선거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수대표제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소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1등만 되는 거예요. 승자 독식. 1등만 되는 거. 2등, 3등, 4등은 다 어떻게 되냐? 아무 짝에 소용없는. 2등, 3등, 4등 찍으면 다 사표가 되는 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겁니다. 학생회장도 이렇게 뽑고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학생회장, 노동조합위원장도 이렇게 뽑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1948년에 제헌헌법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로 선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잘 잡고 있습니다. 선거는 당연히 1등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국회의원 대부분의 경상북도 의원은 이걸로 뽑습니다. 승자도 비례대표라는 말은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장식품처럼 갖다 붙일 거예요. 사임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라는 말이 있지만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그냥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다 승자독식으로 뽑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밑에 있는 나라는 뭐냐? 밑에 있는 나라는 위에 있는 선거제도로는 민주주의를 못한다 이렇게 100년도 더 전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자 독식이니까 그죠? 이거는 2등, 3등, 4등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을까요? 선거 때마다 찍는데 내가 찍은 부분은 다 떨어지면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다 많이 평생도 대만한 분을 많이 찍으시는지 저는 제가 찍은 부분과 당선된 경험이 있어도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찍은 부분과 근데 사실은 이게
예, 선거할 맛을 안 나게 만들어요. 예, 일단은 뭐, 근데 밑에 있는 선거제도를, 그래서 밑에 있는 선거제도가 나온 겁니다. 발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승자독식으로 선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정당이 받은 표대로 의석을 나눠주면 돼요. 30% 표를 얻은 정당은 30%의 의석을 주면 됩니다. 10% 받으면 10%를 주면 되고, 5% 받으면 5%를 받으면 된다. 그게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라는 말이 있지만, 왜 비례대표라는 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박정희 정권,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죠? 전국구라고 불렀습니다. 전국구.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비례대표가 아니고 전국구였어요. 전국구는 뭐냐?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키고 싶은 사람 내려꽂는 거. 당 지도부가 자기 말 잘 듣는, 자기 쫄면 같은 사람들 내려꽂을 때 쓰는 게 전국구입니다. 그게 말만 비례대표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라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냥 위에 있는 다수 대표제인데, 옛날에 전국구라는 걸 만들었다가, 전국구라는 게 좀 이상하니까 비례대표로 말만 바꾼 겁니다. 진짜 비례대표제는 1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100명을 다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줍니다. 이게 유럽의 벨기에 나라에서 1900년대 시작이 돼서 유럽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이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이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느냐? 선거 효과가 너무나 잘 보이는데요. 비례대표제는 제가 정당 지지율대로 국회의석을 나눠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이 전혀 맞지 않아요. 2016년 선거 결과입니다. 33.5%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이 300명의 33.5%면요.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300명의 33.5%면 100명 정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122명을 가져가요. 25% 받은 당이 122명을 가져갑니다. 밑에 있는 정의당 같은 정당은 한국에서는 늘 표는 한 7% 받았는데 300명의 7%면 그대로 가져가면 20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들어가야 되나요.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으로 뽑으니까 7% 지지받는 정당은 지역구에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례대표 몇 명 안 되는 비례대표 나눠 가져가지고 겨우 몇 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비례대표제 국가라면 어떻게 되느냐. 10% 받았으면 10%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공정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국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방입니다. 경상남도 2014년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59%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90% 이상 예술을 가져갔어요. 전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이렇게 선거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진짜로. 비교를 다 해봤어요. 세계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죠. 28%의 지지를 받는 정당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정도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지지를 받았는데 55명의 도의원 중에 2명이 됐어요. 3%밖에 안 됩니다. 의석 비율이. 이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는 8%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위에 있는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는 1.5, 6, 7배, 10배 이상 뛴 겁니다. 한 표의 가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도의원 선거 현실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만 그럴까? 그죠? 예. 경상북도. 경상북도도 약간은, 정도는 약간 덜 합니다. 국민당이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75%. 근데 어쨌든 75%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89% 의석을 가져가고, 16% 지지를 받는 정당이 3%밖에 없어요. 역시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한 표의 가치가 표의 등가성이라고 부릅니다.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선거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 표의 가치는 전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는 세계 최악이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이것보다는 좀 낮지만 매우 심각한 표의 등가성이 깨지는 게 선거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니 선거 때 사실 투표를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표의 가치가 공정하게 표의 가치가 반영이 돼야지 선거하는 의미가 있는데 투표를 했는데 어떤 표는 뭐 몇 배가 한 배, 1.5배가 되고 어떤 표는 뭐 10분의 1이 되고 어떤 표는 그냥 제로가 돼버리면 이건 선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 때 투표율, 특히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안 해보더라도 경험적으로 아니 뭐 투표해봐야 바뀌는 거 없네.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다르냐? 서울도 똑같아요. 네.
2006년에 서울시 의원 선거했을 때 57% 받은 여당이 9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의원. 승자 독식이니까 57%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지역구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다 이겼습니다. 비례대표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조금 있거든요. 전체 의원 중에 한 10%가 비례대표인데 그것만 나눠준 거예요. 이정당들. 그러니까 21% 지지받았는데 의석은 106명 중에 2명째로 갔어요. 서울시 의회. 서울 사람들 뭐 자기들도 떨어지는 말인데 아니 바보지나 보는 거예요. 표는 던지는데 내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생각도 못 해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에서 맨날 선거 때마다 투표하러 투표하러 광고 보고 있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표현같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무슨 이게 우리가 투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가 의석으로 국회나 지방의회 의석으로 공정하게 바뀌느냐 이게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표의 등가성이라는 문제입니다. 표의 등가성. 한 표의 가치가 똑같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하면은 한 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표는 10배의 가치, 어떤 표는 10분의 1의 가치, 어떤 표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표의 가치만 깨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국회나 지방의회를 특검 계도가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구에서 1등하는 정당이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당의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원이 되는 거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역구에서 1등할 수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은 국회도 못 들어가고 지방의회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 연령대별 분포입니다. 2016년 총선 결과예요. 대장동 총선 결과 당선된 사람들을 나이로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30대가 합쳐가지고 30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명으로 줄었어요. 만 39세 한 명 있었거든요. 네. 30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20대, 30대가. 근데 전체 인구 중에 20대, 30대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가보면 그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드셨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 근데 균형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20대는 많이 못 들어가도 30대도 못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30대도 못 들어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0대가 새누리당 이런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네. 어쨌든 예전에 새누리당 같은 데서 30대가 공천받을 수 있습니까? 20대가 공천받을 수 있냐고요. 국회의원 공천을. 지역구에서. 그리고 될 만한 데서. 못 받으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만 못 들어가냐? 여성도 못 들어가냐?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 17%입니다. 왜 그러냐? 될 만한 지역구에서 큰 정당의 공천을 여성이 받기가 쉽냐?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청년하고 여성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비정규직 노동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부동산인데 양대 정당, 큰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금 국회의원이 없다 그래요. 전체 인구의 4% 이상이 장애인인데, 그죠? 4% 정도 되는데,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없다는 게 장애인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애인계에 있는 분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지난번 2016년 총선 때는 예전에는 그래도 비례대표 한 자리라도 줬는데 이제는 비례대표도 아니더라. 그래서 장애인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없다. 이게 장애인계의 이야기입니다. 여성 못 들어가, 청년 못 들어가, 장애인 못 들어가, 비정규직 노동자 못 들어가, 농민 한 명 있습니다. 300명 중에 농민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국회에만 가면 볼 수가 없어요. 국회에 가면은 이상하게 평소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말고 네, 괜찮습니다. 평소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말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득실득실해요. 기업가, 꽤 뭐 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꽤 돈을 많이 번 기업가, 변호사, 그죠? 저는 변호사겠지만 저는 휴먼반지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저를 변호사로 보시면 안 되겠죠. 장동 변호사 뭐 이렇게 우리만 변호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변호사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국회에 갑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 인구 중 1%도 안 되잖아요. 교수가 뭐 전체 인구 1%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업과 변호사, 교수들은 국회에 가면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이웃들에 있는 사람들도 치킨집 사장님,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 국회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큰 정당의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회가 특검 계속화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40억이 넘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나이도 올라가고 재산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유는 뭐냐? 정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정당에 공천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갑니다.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생활의 문제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전세 월세가 한참 서울 같은 데서 한참 뛸 때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뭐가 만들어졌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특별위원회는 잘 만들어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만들었습니다. FTA 특별위원회. 만드는데 만들었다는 기사 말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냈다는 기사는 저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전세 월세가 올라가지고 대도시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회의를 했는데 아무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국회의원이 마지막에 후기 비슷한 걸 어디 쓴 걸 제가 봤어요.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하고 간사를 맡은 자기하고 두 사람만 앉아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다 뭐하냐. 지역구 관리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세, 월세, 집값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기는 그냥 다음에 당선하려면 지우고 행사 다니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아무런 뭐 책임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해외조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이런 식의 정치가. 지역구에서 1등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대 정당 공천을 안 받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거대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가니 그 국회에서 우리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시민운동 오래 하고 뭐 정당 활동도 해먹고 했지만 결국에 지금 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미달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일일이 서명하고 일일이 촛불 들어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촛불 들어도 그때만 잠깐 무서워할 뿐이에요. 촛불이 꺼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뭐 여의도 국회 앞에 가서 촛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전 세계의 선거제도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들어서 찾아봤어요. 제가 평소에 좀 훌륭하다고 생각한, 그래도 훌륭하고, 우리보다 좀 낫다고,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선거제도가 어떤 선거제도를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비례대표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야, 이게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는 이때까지 내가 무슨 뭐 운동, 시민운동하고 뭐 사회운동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아, 이게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이 나라들의 복지제도, 뭐 교육제도 이런 거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선거제도가 100년 전에, 대체로 100년 전에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저도 몇 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스웨덴은 지금 복지국가로 유명하지만 100년 전에 스웨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 가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민 가는 나라예요. 핀란드는요, 우리나라도 뭐 이념 갈등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핀란드 1918년에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총들고 싸웠어요. 우리로 지금 한국 내전 같은, 한국 전쟁 같은 내전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복지국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18년에 서로 죽이던 내전을 겪었지만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면서 예전에는 총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말로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선거제도가 공정하잖아요. 30% 받으면 30% 의석을 가져가니까 우리 주장이 좌파든 우파든 우리 주장이 먹히려면 우리는 다음번 선거 때 더 많은 정당 지지, 개인이 아니라 정당 지지를 받는 게 우리 말이 먹히게 만드는 방법이죠. 총 들고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1920년대에 유력한 정당이 됩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왜냐하면 인구의 다수가 노동자니까. 근데 정당을 보고 찍는 선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도 노동자를 찍게 되는 거죠.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그런 정당이 30% 받으면 30% 의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노동이나 복지 같은 걸 중시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 가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선거제도라는 게 오늘날
옛날에 이런 나라들을 만든 거지. 이 나라들이 100년 전에 복지국가였던 것도 아니고 100년 전에 먹고 살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 중에 캐나다 정도만 이 승자 독식의 소선거제라는 선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캐나다도 저같이 시민운동, 선거제도 개혁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캐나다에. 그 사람들이 완전 외롭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참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캐나다 똑같아요. 39% 표를 받았는데 54% 국회의석을 가져가서 100% 권력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게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냐. 못한다. 이게 캐나다 사람들의 문제식이에요.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고 사회가 좀 덜 불평등하고 그래서 한때 뭐 그 요번에 지난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됐을 때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 막 캐나다 이민 홈페이지에 막 접속해서 다운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보다 나은 나라예요. 사회적 평등이나 이런 데였지만 그런데 그 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39% 받은 정당이 100% 권력을 가져가면 나머지 61% 유권자들의 의사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힘에서는 권력에서는 이래가지고 무슨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짜 비례대표, 옛날 전국구, 옛날에도 전국구가 지금 말만 비례대표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비례대표제. 100명이면 100명을 다 의석 비율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300명이면 300명을 그대로 정당이 받은 표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두 나라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비례대표제 좋은 거라고 하더라. 표의 등가선, 그죠? 받은 표제로 가져가는 거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나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비례대표제입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8대 복지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독일보다 더 복지가 잘 돼서 독일 사람들도 불안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는 투표 기간이 되어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딱 보면 답안지, 수능 시험 답안지 뭐 이런 거 잘못했다는 생각인데 투표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투표용지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투표하냐면은 제일 밑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당 이름이에요. 정당 이름. 내가 지지하는 당을 찾습니다. 여기 세로 줄로 적혀있는 게 뭐냐. 이 당이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에요. 비례대표 명단입니다. 그럼 내가 지지하는 당을 찾아서 이 명단을 보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볼펜으로 승급하면 승급됩니다. 간단하잖아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하겠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네덜란드 말 모르지만 대충 할 수 있어요. 위에 번호도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당이 받은 체크표 있잖아요. 이 당의 후보자들이 받은 체크표를 다 합치면 이 당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 지지율만큼 정확하게 국회의석을 나눠줘요. 네덜란드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있거든요. 150명을 이 정당이 받은 득표율, 표 받은 대로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저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계산기로 뽑혀봤어요. 150 곱하기 26.6, 80이 나와요. 도수점이 좀 있지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요.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뭘 하느냐. 정당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정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정당들이 정책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역구에서 됩니다. 그죠? 여의도에서는 막말 많이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막말 많이 해도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막말하는 거예요. 의정활동 소홀히 하고도 될 수 있으니까 의정활동 소홀히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그러면 당장 끝나는 거예요. 정당표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자기 정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정당은 다음번에 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에 들어가서 정말 정책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1등을 해봐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26.6%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하면. 왜냐하면 중국집 가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짜장면만 50% 이상 먹는 경우는 통일시켜서 그렇잖아요. 야, 짜장면 짜장면. 그게 아니라 그냥 중국집 가서 한 20개 정도 메뉴가 있는데 자기 먹고 싶은 거 적어봐요 하면 대체로 그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메뉴가 한 정당이 50%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절대 이게 없어요.
그러면 1등 회사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동남부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연립적 구조라는 걸 구성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자리를 놓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정당의 정책이 막 섞여요. 교육정책이 좋은 정당, 복지정책이 좋은 정당, 환경정책이 좋은 정당, 이런 정책들이 막 섞입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가 우리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님한테는. 그리고 굳이 이 정당에서 왜 사람 이름까지 조치하냐면요. 우리나라 정당도 비례대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이 인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하면은 뭐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뭐 당원들도 누군지 모르는데 당대표가 해임시켜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덜란드는 정당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겁니다. 순서를 정했는데 만약에 이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이 체크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순서가 바뀌어요. 이 사람 위로 올라갑니다. 정당에서 1, 2, 3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유권자들 밑에는 사람 열심히 찍어 주면 이 사람 위로 올라가서 이 사람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정당이 정한 순서도 유권자들이 바꿀 수 있어요. 진짜 민주적인 선거를 해요.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중에 아주 모범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인권, 복지, 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뜨는 정당은 뭐 여기 있는 파티 포 애니멀, 저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동물을 위한 당입니다. 동물을 위한 당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인간의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동물을 위한 당도 찍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동물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나오면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도 살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동물을 위한 당이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지금은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인권, 복지 진짜 많은 문제들이 네덜란드 해결이 그래도 네덜란드도 요즘에 이제 난민이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 난민들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선거제도도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경주 시의원 선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300명짜리보다 한 50명짜리, 20명짜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각 당이 비례대표 명단 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지하는 당 찾은 다음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 보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체크표 하면 경주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좋죠.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그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지를 유권자들이 알 수 있잖아요. 지방의회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의회 같은 데서는 이런 방식으로 택하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같이 가스를 급했는데, 당장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독일이나 뉴질랜드 가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국회에 법안이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촉발시키려고 작년부터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 보면 그 지연자로 시작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정의당 말고 다른 지연자로 시작하는 정당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반대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반대는 안 해요.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선거제도는. 그리고 이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관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에 실시하기가 너무 편하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도 하려고 한 방식이고 우리나라의 정치학자들 다수가 지지하고 시민단체들이 다 지지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는 안 하는 그래서 반대는 못하는 아닙니다. 이 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요번 한 1, 2월 달까지 통과가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세상이 쉽게 안 바뀐다는 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입니다. 제가 그 고민의 결론은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 뉴질랜드나 독일이 하는 방식은 지역구 선거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네덜란드 방식은 지역구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뉴질랜드나 독일은 우리가 지금 익숙한 방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비례대표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러 가면은 지역구 한 표 찍고 정당 한 표 찍습니다. 투표용지가 두 장이잖아요. 가끔 왜 투표용지가 두 장이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역구 후보 한 표 찍고 정당 한 표 찍은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선거 때 가면은
왜 정당 표를 왜 주냐, 왜 투표용지가 부장이냐고, 내 표를 무효로 만들려고 너네가 그런 거 아니냐 항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투표용지는 부장이죠. 국회 선거할 때 지역방표, 정당표. 근데 문제는 지역방표로 대부분을 정해버리고 우리나라는 정당 한 표로는 300명 중에 47명만 정당 한 표로 나눠줍니다. 비례대표라고 해서. 그래서 다행인데요. 독일이나 뉴질랜드 방식은 투표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다고. 지역구 한 표 찍고 정당 한 표 찍으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냐?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우리 세대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앞으로는 이런 설명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알아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지역구 후보자 한 표 찍고 정당 한 표 찍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구 후보자에게 찍는 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당 한 표만 중요합니다. 정당이 받은 표대로 일단 나눠줍니다. 1단계. 300명 국회의원이 있으면 정부도당이 10%의 정당 지지를 받습니다. 정당 표만 가지고. 그러면 10%는 30석을 주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도당에서 지역구에서도 당선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20명이 가해서 당선되면 20명은 인정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원을 시켜줘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그리고 모자라는 10명은 비례대표를 채웁니다. 만약에 지역구에서 정부도 당이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를 지지니까 한 명도 안 됐다. 그럼 30명을 다 비례대표를 채워줘요. 만약 30명이 지역구에서 다 됐다. 아, 지역구에서 30명이 됐다. 그러면 이 당은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당 지지죠. 정당 지지. 독일이나 뉴질랜드 정치가 우리하고 다른 거는 이것 때문에. 계산 방법이 다른 겁니다. 지역구 한 표 찍고 정당 한 표 찍는데 지역구 한 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당 한 표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받은 의석안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있으면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건 다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죠? 정부도당이 10% 지지를 받는 정당에는 10%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거죠. 지역구 선거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그 당 안에서 누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방식이 지금 중앙선관위가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했고 그리고 안철수 신상정 후보도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지금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하지 않는 아이디어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지역구 선거를 하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비례대표제를 바뀌고 우리 현실에 맞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법안도 다 올라가 있고 지방의회도 이렇게 바꾸자. 이번에 다시 우리 목표는 국회만이 아니라 경주 시의회, 경상북도의회도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아까 보신 것 같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한 표의 가치가 뭐고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자라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고요. 사실은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원래 이 제도가 아니었는데 승자독식의 선거를 하자고 바꿨습니다. 1993년. 바꿨더니 뉴질랜드 정치가 바뀌었어요. 선거제도가 바뀌니까 정치가 바뀌는 걸 뉴질랜드에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선거를 최근에 했는데 37세 여성이 우리로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뉴질랜드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총리가 대통령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총리가 37세 여성이 총리가 됐어요. 작년에 선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는 됐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은 이 37세지만 정치 경력 20년이에요. 17살에 뉴질랜드 노동당이라는 당에 가입을 해서 그리고 28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37살에 총리가 된 겁니다. 정치 경력 20년.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중에 정치 경력 20년 아닌 분들 많아요. 20년 뭐든지 20년 열심히 하면 달인이 되잖아요. 정치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하죠. 우리나라는 이게 비례대표제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28살에 되고 또 당에서 열심히 정책 같은 뭐 의정활동 잘하고 그죠? 정책 도리 있게 잘 설명하고 잘 하면은 그러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이 사람이 일단 국회의원이 못 됩니다. 지역구에서 1등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 아무리 의정활동 열심히 해봐야 우리나라는 끝나갈 수도 없어요. 일종의 지역구에서 된 다음에는 자기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보스가 돼야지 건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정치는 이 선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덜란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정당이 받은 표들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당이 받은 표들은 안 됩니다. 사실은 좀 전에 보신 이 뉴질랜드 총리는
1등한 정당 분석이 아닙니다. 박영 선거에서 1등한 정당은 국민당이라는 정당이었어요. 44%, 무려 44%를 받았습니다. 여성 총리가 된 사람은 밑에 있는 2등한 노동당이라는 정당 36%를 받았어요. 받은 그만큼 의석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노동당, 2등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됐냐? 이등한 정당이 노동당이 밑에 있는 뉴질랜드 제1당 녹색당이라는 정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소수정당하고 소수정당인가요? 이 소수정당이 국민당을 거부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뉴질랜드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당이라는 정당은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집값 문제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책을 했어요. 노동당은 적극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7% 받은 정당, 6% 받은 정당이 누구하고 손잡을지 고민하다가 뉴질랜드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노동당을 밀어주는 게 맞다. 사실 우리는 소수정당이니까 노동당을 밀어줘서 집값을 잡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2, 3, 4등한 정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를 구성을 하게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정당들 중에는 진보적인 정당도 있고 하면은 진보적인 정당도 늘어나는 거죠. 지금 뉴질랜드의 이 37세 여성 총리가 뉴질랜드의 그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뉴질랜드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집을 막 사들여가지고 50달이 막 오르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집을 사는 걸 금지시킨다. 이런 겁니다. 대학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을 한다. 이런 겁니다.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이런 정책을 내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그런 정치를 실행하니까 뉴질랜드 정치라는 게 그래도 좀 우리보다는 달리죠. 사회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요. 연동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나눠주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데 유일한 장애물은 딱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3명은 지역구에서 1등하는 걸 뽑고 있습니다. 47명만 비례대표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47명 가지고는 아까 설명한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정당 지지율에 맞춰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모자랍니다. 이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에서 당선이 안 되는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나눠줘가지고 맞춰야 되거든요. 정당 지지율하고. 그러려면 45명 가지고 맞추기 힘들어요. 비례대표 의석이 한 100명은 돼야 됩니다. 비례대표 숫자가 계산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253명 지역구에서 뽑으면 비례대표 100명 합치면 한 국회의원 숫자가 한 360명 정도 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논리를 반대하느냐.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에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반대할 논리가 없으니까 마지막 반대 논리가 뭐냐. 이거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지 효과가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냥 국회의원을 싫어하니까. 국회의원을 싫어한다. 그분들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싫어하니까 국회의원 늘리는 거 반대할 것이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안 된다. 이게 논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장한 논리는 뭐냐. 아니다. 지금 국회 예산이 1년에 6천억입니다. 6천억을 쓰고 있어요. 6천억들이. 6천억 가지고 300명이 아니라 360명 쓰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까지 올랐어요. 이걸 돌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이거 최저임금으로 맞추자. 최근에 20만 명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서명을 했죠.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준비해주시고. 뭐 심장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요. 한 1억 정도로만 낮춰도 300명이 아니라 360명 쓸 수 있습니다. 연봉을.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을 6천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때 생각하면 연봉 좀 줄이고 개인 보좌진도 좀 줄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보면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막 풍덩이에요. 국회 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국회 예산 지금 6천억까지도 360명이 아니라 400명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300명인데 같은 돈으로 우리가 주권자라면 그죠? 같은 돈으로 300명 쓰는 것보다 360명 쓰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왜 우리가 6천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300명만 써야 되나요? 국회의원.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뭐 보좌진도 없이 일한다고 하고 그죠?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하고 전용 차량도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운전기사까지 달리는 차량을 제공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애버리면 6천원 가지고 360명이 아니라 400명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특권을 줄여서라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고 선거제도 개혁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자기들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 다음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국회의원 돼도 자기 시간의 상당 부분은 지역구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위원이 해야 되는 지역구 민원 챙기고 행사 다니고 악수하러 다니고 이거에 자기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국회의원들이 합리적 고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역구에서 있다 보니까 이 선거제도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국회는 지방에도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토론이나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개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권을 줄이더라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우리가 국회 예산 동결한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이게 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가져놓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국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도 바꾸고 그리고 지금 경주시의회 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1등만 되는 게 아닌 유일한 선거가 지금 기초의회 선거입니다. 경주시의회 선거. 그래서 이제 경주시의회는 두 명 뽑을 수도 있고 세 명 뽑을 수도 있고 네 명 뽑을 수도 있는 중선거구제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것도 다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주시의원 제가 선거구를 찾아봤어요. 제가 경주역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6월 13일에 경주시의원 선거하지 않습니까? 중선거구제라는 걸 도입해서 2명 뽑을 수도 있고 3명 뽑을 수도 있고 4명 뽑을 수도 있는데 경주시의원은 한 군데 빼고는 다 2명씩 뽑더라고요. 근데 2명씩 뽑으면 어떻게 되죠? 두 군데 빼고는 2명씩 뽑는데 2명씩 뽑으면 그냥 큰 정당이 둘 다 뽑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그 정당에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정당에 있다가 나온 무슨 속이 됩니다. 경주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동에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안동에 갔더니 제가 안동시 의원 선거 결과를 찾아봤는데 분명히 무소속이 4명이 됐는데 그 무소속이 없어졌더라고요. 방송된 나도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안동, 경북 안동에 저는 뭐 경주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요. 서울은 2인 선거고 2명 뽑으면 어떻게 되냐. 큰 정당이 하나씩 나눠먹습니다. 근데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로 가면은 그게 아니라 큰 정당, 그 지역에서 된 정당이 둘 다 먹거나 아니면 하나하고 거기 나온 한 분 무소속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선거로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정당들이 있으면 정당들 간에 경쟁 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2인 선거구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은 승자독식이고 경주시의원만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그래도 여러 명 뽑을 수 있게 됐는데 두 명 뽑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따지 도움이 없습니다. 이거 네 명 뽑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합쳐서.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득권 많은 정당들이 반대해가지고. 사실 당장 6월 13일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이 선거제도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국회부터 밑에 있는 기초회까지 이 선거제도가 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경주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하이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큰 정당들에게 유리하고 큰 정당이 유리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정당이 유리하면 반드시 국회나 지방에는 특권 계속화되고 특권 계속화되는 외에는 우리 생활의 문제들을 다 그냥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가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집이든 경주시라고 하는 집이든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지방 분권을 하더라도 선거제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분권을 해야지 뭔가 지방의회, 시의회에서 뭔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지, 그죠? 지금과 같은 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권한만 아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경주시가 좋아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기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선거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다른 지역을 좀 바꿀 수 있는데요. 근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렵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정하는데 경상북도가 다 한 정당이 90% 이상 차지한
의제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래서 2월 13일 갑자기 이제 대통령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인데도 자기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개헌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끝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자로 시작하는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쨌든 개헌이라는 불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발의한다고 합니다. 3월 20일에 개헌안. 그 개헌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거제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나라들은 헌법에다가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 미래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선거제도는 미래성, 그러니까 미래대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미래대표제. 그래서 선거제도는 미래성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게 많은 나라의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한 줄 때문에 그 나라들은 미래대표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게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게 이번 헌법의 개헌의 중요한 논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제도의 미래성을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니 헌법에라도 명시하자. 못을 박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번에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막 뭐 국회의원 국민소환대 엄청나게 지지가 많으시죠. 뭐 검사의 권한을 좀 박탈하자고 주의를 엄청 검찰에서 엄청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로 보면은 싫어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신주 게이트 터지면서 뭐 검찰이죠. 대표적으로 또 뭐 사법부 그렇고 국회에 대한 불신도 많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이거 선거를 명시하자 이것도 이번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카드뉴스로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의 기초에 해당하는 거 기둥에 해당하는 거 다 카드뉴스로 보실 수 있고 의견도 다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는 국회에서 지금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올해 2월 13일 지방선거제도에 뭔가 변화를 만들려면 어쨌든 개헌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헌에서 돌파구가 만들어지면 선거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고도화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개헌을 하고 싶어합니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못합니다. 6월 13일 날 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냐 마냐 요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건 시기의 문제고 개헌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 왜냐하면 이번에 개헌의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이런 것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공통점이 많거든요. 지방분권은 보수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개헌을 통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집의 기초와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선거적인 개혁 같은 것들도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개헌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좀 내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선거제도 개혁 불을 붙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제도를 뭔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지역은 좀 바꾸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바꾸고 있는데 이 경북 지역은 상당히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헌이라는 불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해결책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이어서 제가 그냥 질문도 있으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선거제도 이야기가 막 너무 흥분을 하는 게 일단 제가 그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을 360명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300명을 지역구에서 253명을 뽑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대표가 47명, 87명인데요. 이제 지역구 253명을 줄여도 되게 됩니다.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 그러니까 200대 100으로 하면 되는 거죠. 300명을 253명은 지역구에 뽑고 42명을 비례대표인데 그걸 200명만 지역구에 뽑고 100명을 비례대표를 했어요. 어쨌든 100명의 비례대표가 필요합니다. 정당 지지율하고 이걸 맞추려면 한 10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역구를 250세기에서 200개로 줄이는 건 왜 어려운가 하면요.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어요. 지금도 전라북도 같은 데는 한 4개 시군을 합쳐가지고 인구가 줄어가지고 경상북도 마찬가지고 여기 영양, 영덕, 봉화을 지구도 4개 합쳐가지고 국회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더 줄이면 5개, 6개를 합쳐가지고 시군을 합쳐서 지금 그 국회를 한 것도 가야 돼요. 그거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를 줄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국회 숫자를 늘리고 늘어나는 숫자를 비례대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썩 달갑지는 않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쓰는 예산까지도 360명까지 늘리고 360명 중에 100명 이상은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율하고 위성을 낮추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이제 해마다 그 국회의원들이 네. 선거철이 되면 예, 해마다 그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구에 그 표심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급급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이 된다면 뭐 이러한 부분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소 이렇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결국에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정당 지지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구 선거를 하지만 그 당이 가져가는 의석은 정당 지지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 지도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우리 당 비서인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의정 활동을 안 하고 맨날 지역구만 훑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되려고. 그런 국회의원은 해당 행위자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우리 당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지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많을 텐데 지 혼자 살겠다고 지역구만 관리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은 우리 당 지도부 입장에서 공천을 안 주고 싶어요.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보수든 진보든 나는 내가 지지하는 확실한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이 여의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의정활동 성과를 내고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지 우리 당이 다음 선거에 표를 많이 받는데 이 인간은 맨날 그냥 의정 국회의원은 없고 맨날 그냥 지역구 가서 인사 악수하고 다닌다. 그런 국회의원은 해당입니다요. 그 당으로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당에서 공천을 통해서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당이든지 간에 보수든 진보든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지역구 관리라 뭐 조금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게 그 당 국회의원들의 1차적인 임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다 보면 거의 그냥 여의도 뭐 의정 활동이 아니라고 그냥 지역구 관리만 하는 이런 행태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는 정치학자 한 분이 명지대 김영준 교수라고 뭐 여기저기 글도 쓰시고 이런 분이 얼마 전에 토론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자. 비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물이니까. 정치인들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제도는 그 동물들이 사는 서식환경이다. 결국에는 서식환경이 나쁘면 동물들도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선거제도가 좋아져가지고 정당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서식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치인들도 거기 맞춰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동물이라고 본다면 서식환경이다. 선거제도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형태가 바뀐다. 다음 질문. 네. 우리 선거제도가 바뀌는 게 확실하네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그 선거제도가 바뀌어 잘 되는 그 유럽의 이런 복지 국가들 우리나라는 조금 틀리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비록 선거제가 바뀌더라도 하나 그 네. 전에부터 정치인들이 그랬지만 국회의원들이 막 특권이 엄청난 가 해서 네. 뭐 연봉이라든지 연봉 그 외에 엄청난 특권 그것도 같이 여분 그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네.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 운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국회에서 쓰는 모든 돈들을 공개시키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혼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만 세 건 있습니다. 국회에서 쓰는 한 300억 정도, 1년에 300억 정도 쓰는 예산에 예산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디다 쓰는지를.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25억 정도. 1년에 325억. 매년 325억. 그거는 월급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자기들 밥 먹고 뭐, 술 먹고 이런 데 쓰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홍보한 데 쓰거나. 근데 그 돈을 다 공개시키는 운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다 공개될 겁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또 승소 판결도 받았고, 국회에서 끝까지 지금 뭐 계속 항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다 공개시킬 거예요. 그게 다 공개가 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치부가 다 드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선거제도 개혁하고 국회의원들 연봉도 줄이고 국회의원들 특권 다 없애고 이 국회에서 쓰는 모든 돈들을 투명하게 만들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값에 그죠? 실제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특권이 좋아가지고 국회의원 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기 힘들고 특권도 주려고.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이걸 다 공개되고 감시 다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 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일 안 하면 그냥 위에서 잘리고 뭐 당원들도 뭐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개혁. 국회개혁의 핵심은 뭐냐? 돈을 다 공개시켜야 됩니다. 그걸 알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언론이 영국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을 한번 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영국 국회의원들 한 몇백만 원씩 개인 용도로 쓴 게 발견됐어요. 그게 2009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영국 국회의원 46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영국 국회 사상 최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영국 국회의장이 사퇴를 하고 46명이 다 사퇴를 했어요. 임기 중에. 왜냐하면 돈 잘못 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국 국회 개혁의 아주 지금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또 국회개혁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트폰도 하고 있고요. 아마 2년 안에 다 공개될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영수증까지 다 올릴게요.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살짝 바꿨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를 보면 실제로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와 대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지역 정당이랄까 정당 설립 요건, 정당 분사대 정당 설립 요건을 좀 완화를 시켜서 네, 네. 지역 정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그런 방향들은 생각하시나요? 아, 예, 예. 그거는 제가 오늘은 못 보여드리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치개혁 공동행정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대 노총과 뭐 웬만한 학생들은 다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그게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당. 그래서 경주 시민당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연동의 비례대표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독일 같은 나라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각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 경주시는 경주시 지역에만 있는 정치조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주 시민당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 그래서 이름이 경주 시민당은 아니지. 아, 네. 이름이 경주시민당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 풀뿌리 옥천당이라고 옥천에서 풀뿌리 옥천당이라는 걸 만들어 2006년 지방선거 때 후보가 되고 있었는데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당법이 진짜 악법입니다. 정당이 아닌데 당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게 됐어요. 풀뿌리 옥천당이라고 했다고 기소가 됐어요. 정당법 위반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분입니다. 오한영 대표라고 옥천신문 사장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재판을 자기가 받으러 와가지고 판사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 경로당도 기소해라. 왜 식당은 기소 안 하냐. 또 오성이 또 황금당, 황금당도 항의를 해. 농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이라는 이름 썼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경기도 부천에 얼마 전에 경정당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졌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서울의 마포구에서 마포 파티, 영어로는 그 파티도 정당이 마포 파티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시도는 지금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 무소속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정당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례대표제는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할 때는 그 지방에 있는 정당, 또 그 지역에 있는 정당도 인정을 해야만 사실은 이 경청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정당들도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는데 지방선거 할 때는 지방에서는 다양한 정당들, 정당뿐만 아니라 지역 정당들도 공부를 되고요.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얼마 전에 그 안산 예, 지역 정당 만들려고 하는 분들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름도 다 정해놨더라고요. 그분도. 이름이 뭐냐면은, 이렇게는 안 산다. 재밌죠, 그죠? 예. 그것도 안 돼요. 일단 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 정당 인정도 그 정치계 공동행동 차원에서 우리 공동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예, 지역 정당을 인정하자라는 게 한 가지 연동의 비례대표제, 지역정당 인정 그런 것들 다 저희 개혁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정치개혁을 위한 운동에 경주시에서도 좀 특히 지역정당에 관심이 있으시면 확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용광로에 사는 윤복원이라는 사 질문한데 군요. 국회의원이 보면은 저희 이제 권리는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10번이나 있죠. 연봉이 1억 5천이나 되있다고 하는데 의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정당 이분이 활동을 못해가지고 정당 공천을 못 받든지 두 번째로 이제 또 다음에 선거 나와주고 유권자들의 표를 못 낙선한다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유권자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공약을 믿고 저희는 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는데 올해 개정하실 때에 혹시나 그 공약 이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 벌이나 줘야 되지 않나 뭐 다른 특별한 제재를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소환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소환제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에는 주민소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공약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의 자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확대하면서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이행 안 하고 약속을 다 어기는 경우에 법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데요. 약속까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 내용 중에도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가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공약이 공약으로 해버리면 사기라는 의미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기본적인 게 책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약을 이행 안 하는 뭐 정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신데 비례 선생님. 그 비례대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런데 그 중학생들 있잖아요. 네. 중학생들 정도만 돼도 다 그 이렇게 예, 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만 18세 선거권 안에 엄청 선거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아까 그 지역자로 시작. 그다지 그 자유한국당 때문에 지금 안 되겠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에 만 18세 반대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가 아니라 자기들은 뭐 확제가 먼저 바뀌면 하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만 18세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만 19세 우리나라처럼 만 19세부터 선거권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옆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도 만 18세로 내렸습니다. 일본 고등학생들 교복 투표합니다. 일본 정부가 만든 선거 포스트에 고등학교 교복 입은 학생이 투표하세요가 일본 정부가 만든 선거 포스트를 나오고
고3아이 확 고등학교에 투표한다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 유럽은 만 16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16세가 되면 이제 중학생까지는 아니지만 고등학생까지 되니까. 유럽의 오스트리아가 만 16세를 낮췄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2007년에 만 16세를 낮췄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럽에서도 먼저 낮췄어요. 만 16세를 낮췄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영국에,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지방선거부터 만 16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늙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만 18세까지 어떻게든 되면 만 16세 정도까지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법만이 아니라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뉴질랜드 총리가 뭐 만 17세 때 정당 가입했다고 했는데 유럽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요. 11살, 12살이든 하나도 가입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수적인 정당도 만 15세, 16세 되면 당원 가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이 미래가 있으려면 청소년들이 자기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뭐 보수적인 정당들 만 15세, 16세 되면 다 당원 가입 받습니다. 저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정당 가입 같은 거 다 풀어야 됩니다. 교사, 공무원, 청소년 다 풀어야 되고요. 교사들이 만약 정당 가입이 허용이 되면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겠냐고 뿌리를 하시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도 당원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A당 정책만 막 가르치면 학생들 중에 B당 학생 당원이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습니다. 예, 유럽은. 여러분, 교사도 당원가입이 허용이 되고, 학생들도 당원가입이 허용이 돼요, 청소년들도. 그러면 교사가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주장만 가르친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학생들 중에 다른 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죠. 부모 자식간에도 정치 이야기 나오면 막 싸우잖아요. 사례 시간 내로 가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경제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당 이야기를 막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교실에서는 자제하자. 그렇지 바깥에 나오면 교사도 정치 활동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우리 그 정치계 공동행동의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수진은 뭐, 예, 마지막으로 그러셨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다리에 나가서. 예, 예. 예, 예.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구가 20명이면 비례대표 지역구가 20%보다 더 많은 40명입니다. 아, 예, 그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고 거기에서 지역구 당선되고도 먼저 채운다고 했는데 지역구 당선돼서 오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30명 받아야 되는데 31명, 2명이 당선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초과 유세제라고 하는데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인정해줍니다. 그냥 지역구에서 당선된 걸 유효하는 게 인정해줍니다. 근데 독일은 진짜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독일은 지역구에서 30명 받았는데 31명이 됐다. 그러면 다른 당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이 조금 안 맞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당에게 비례대표를 더 나눠줍니다. 초과 의석이 생긴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게 비례대표를 더 나눠줘가지고 결국에는 맞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선거의 제일 원칙은 뭐냐. 정당이 받은 표와 의석이 일치해야 된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일치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 원칙입니다. 우리는 무슨 자유평등 비밀 직접투표 헌법에 그런 거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정작 내가 지금 표의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 의석이 생기면 초과 의석이 안 생긴 정당에게 의석을 전 안 주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숫자가 100명만 되면 초과 의석이 좀 덜 생기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도보다 초과 의석이 좀 생기더라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90% 이상이 계속 초과 의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훨씬 나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요 끝나고 또 홍산으로 가야 되세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저 요번에 개헌을 할 때든지 좋은 방안으로 개헌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다음번 선거에서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새누리당이 한 25석이나 30석 미만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것까지 좀 멀리 보고 지금 이 운동원에 나가시고 저희들이 일찍하고 그래 하면 그때 가면 뒤집어질 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이 운동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요번에 개헌 국민 3년에 뭐 어떻게 하자 이거는 이제 당장에 선생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면 개헌도 안 되고 뭐 선거제도 안 된다면 그러면 또 해야죠. 네,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지역이 하면 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7년 동안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열심히 여기도 힘을 보면 가능합니다. 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이건 될 때까지 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2020년 총선 때까지 또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하고 이걸 해야지 우리가 정치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드시 국민들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감사하고 경제에서도 전국에서도 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